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렇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으로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한사코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오히려 규제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돌아온다면 우리로서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대통령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보면 정부가 무슨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맞대응은 자제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이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의 불매운동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SNS와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될 것이고 또 좀 굉장히 완강한 형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꺼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일본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이후로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미리 일본이 이런 식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예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일본이 그렇게 아프게 생각할 대목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크게 그냥 넓혀보면 필요에 따라서 일본산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혀 대응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제징용 판결을 하고 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었거든요.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그 판결을 그러면 일본 기업에게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것이 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제안한 것은 한국 기업과 일본의 책임 있는 기업들이 서로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 또 위자료를 주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일본이 이걸 걷어차고 제3국의 중재위원회에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판단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두고만 본 게 아니고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이 이 책임을 어떻게 나눠지으면서 강제징용자, 우리 국민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상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왔고 그 대안을 일본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걷어찬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당장에 미국으로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 만큼 일본에도 피해를 주자라고 하는 무슨 카운터블로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올라오도록 주력하는 것이 당장에는 필요한 일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의 균형 또 명분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야 비로소 일본과 우리 사이에 중재안이든지 또 합의안이든지를 마련해갈 수 있는 게 아닌가.